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 저는 달콤한 향수라고 한다면은 뭔가 장난기 넘치고 뭔가 활발한 활기찬 느낌? 약간 10대, 20대 초반 느낌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달콤한 향수는 달콤한 향 특유의 약간 발랄함은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더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어른을 위한 바닐라 향수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향수가 있는데요. 바로 프로푸문 로마의 바니타스라는 향수입니다. 바니타스는 제가 저번 겨울 향수 추천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루시님과 같이 소개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정확히 이 향수가 좀더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줄수 있는지 자세히 다루기 위해서 이 향수를 데리고 나와보았습니다. 이 프로푸문 로마는 국내에 입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탈리아의 하우스이고, 프로푸문 로마의 모든 향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양률이 43%가 넘는 굉장히 높은 부양률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퍼퓸 등급이 높아봐야 뭐한30% 정도로, 30%도 진짜 거의 없긴 하지만 30% 정도까지 퍼퓸 등급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30%를 넘어서 40% 이상의 굉장히 좀 녹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푸문 로마의 향수 같은 경우에는 향수를 스프레이해서 뿌릴 수도 있지만, 본품을 구매했을 때 로론이 같이 들어있어서 이 향수를 스프레이 타입 그리고 또 오일 타입으로 즐길 수가 있고, 애초에 향수를 뿌리고 보통 향수들은 비비지 말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이 프로푸문 로마 같은 경우에는 비비는 거를 오히려 더 추천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부양률에서 오는 굉장히 깊은 향, 엄청나게 풍부한 느낌, 그런 느낌이 참 독특한 하우스이고, 이 프로푸문 로마는 각각 향수마다 좀 정해진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노트가 약간 주인공인 느낌? 툭 치고 나오는 느낌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바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바닐라가 이제 메인인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수는 노트도 굉장히 간단해요. 오렌지 플라워, 머르, 바닐라, 샌달우드 이렇게가 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향도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진 않습니다. 향의 트레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을 처음에 뿌렸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향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향의 깊이감이 또 단순한 건 아니에요. 향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향이 가지고 있는 깊이감, 약간 컴플렉시티는 또 엄청난 그런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하우스인데, 그런 면에서 바닐라라는 그런 모습을 정말 잘 살린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의 향을 한번 맡아보면은, 제가 피부에는 뿌리지 못하고 시향제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제 뿌려보면은 진짜 향이 진짜 너무 너무 미쳤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저같이 달콤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 이 향수를 처음에 뿌렸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느껴지는 점은 오렌지 플라워, 이제 화이트 플로럴 2개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 그 부드러운 느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런 플로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바닐라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꽃향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닐라의 달콤함이 꽃향을 되게 크리미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특징이라면은 이제 이런 오렌지 플라워의 느낌이 해피처럼 따스하게 내리쬐는 부케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렌지 플라워가 가지고 있는 약간 오렌지의 시트러스함? 이런 것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고요. 화이트 플라워 특유의 약간 그 미묘한 달콤함과 그리고 바닐라의 굉장히 크리미한 달콤함이 정말 잘 어울려지고 있어요. 정말 미묘하게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점점 더 이제 이 향수에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트가 올라오는데요. 바로 머르라는 노트입니다. 머르가 어떤 노트냐면은 향의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사할 때 쓰이는 향, 아니면은 뭐 머르가 이제 한국말로 몰약이라고 하는데, 몰약은 크리스천교, 천주교 그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스모키한 느낌, 그러면서 부드러운 느낌, 약간 인센시한데 레진스러운 느낌, 그리고 또 미묘한 달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달콤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약간 오리엔탈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인데, 머르가 들어가면은 약간 스모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향수에서는 머르의 향이 굉장히 잘 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미묘하게 올라오는 미스테리한 느낌? 약간 뿌연 연기 같은데 이게 쾌쾌한 향이 아닌 굉장히 부드러운 약간 크림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화이트 플로럴에 이런 머리의 레진스러운 느낌이 올라오면은 약간 텁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강하진 않아요. 이 향수의 이제 전체적인 제톤 자체는 굉장히 크리미한 바닐라가 주가되고 있어서 텁텁하게 다가오지 않고 이 바닐라의 이제 좀 질감 같은 경우에도 약간 끈적끈적하고 좀 과하게 단 듯한 그런 달콤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오렌지 플라워 특유의 약간 화사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따뜻한 온도감, 그리고 약간의 시트러스함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누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고급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딱 얹은 듯한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향의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샌달우드의 향이 천천히 올라오면서 약간 크리미한 느낌, 그 샌달우드 특유의 약간 우유 같은 느낌? 이런 향이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좀더 한층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샌달우드 노트가 있지만 우디향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언제까지나 이 향수에서 이제 제일 많이 느껴지는 향은 바닐라가 제일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오렌지 플라워 느낌, 그 다음에 머르 느낌, 이딱이세 가지 노트가 가장 돋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초콜릿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닐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끈적끈적하지 않은 약간 드라이한 바닐라의 느낌, 약간 바닐라 빈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굽지 않은 약간 생 마시멜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이 전체적으로 바닐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좀 보드랍고 따스한 온기? 약간 달콤하긴 하지만 뭔가 따스한 온기에서는 편안함?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닐라 달콤한 향수 막 프라다의 캔디나 아리아나 그란데 클라우드 이런 애들은 약간 10대 느낌의 되게 활발하고 활기차고 막 장난스러운 그런 바닐라 향이라면은 이 바니타스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바닐라인데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좀더 차분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어망드 특유의 굉장히 센슈얼하고 약간 미스테리한 느낌? 그런 느낌도 물론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물론 10대 분들도 뿌릴 수는 있으시겠지만 20대, 30대 분들에게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이고요. 향 자체가 따스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을, 겨울에, 특히 겨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향수입니다. 근데 정말 달콤한 향수를 좋아하신다면 봄까지 뿌리셔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만 이 향수의 약간 장점 아닌 단점이 있다면은 지속력과 발향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바카라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속력은 뭐 10시간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속이 오래되고, 발향력도 한번 뿌리게 되면 그 방안을 약간 다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의 향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뿌릴 때 거의 한 번이나 많아야 두 번, 딱그 정도까지만 뿌리는 것 같아요. 존재감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고 방금 이렇게 시향지에 이렇게 뿌린 거를 이 시향지를 만약에 차 안에 두면은 진짜 한달 동안 차에서 이 향이 계속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지속력과 발향력이 어마어마한 향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달콤한 향이 실내에서 좀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외에서 꼭 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만 제외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바닐라 향이에요. 지속력 좋고 확산력 좋고 약간 그 바닐라 특유의 그 크리미함, 달콤함을 잘 살렸지만 머르로 약간 트위스트를 준 진짜 머르가 너무나 키포인트인 그런 향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바닐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구어망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꼭 시향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지금 저도 모르게 계속 맡고 있는데 향이 약간 상상이 안 가신다면은 가장 비슷한 향수로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러브가 떠올라요. 그 킬리안의 러브가 떠오르는데 킬리안의 러브는 약간 마시멜로 느낌이 굉장히 강조된 향수죠. 그래서 바니타스는 거기서 달콤함을 약간 더 줄이고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든 듯한 느낌? 좀더 묵직하게 만든 듯한 느낌? 그런 향이라고 상상하시면은 조금 더 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향수 모두 오렌지 플라워와 바닐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강조해 드리듯이 머루의 느낌이 정말 정말 엄청난 반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정말 정말 좋은 바닐라 향수를 찾으신다면은 저는 이 바니타스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 향수는 약간 가격대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00ml에 225유로인데 50ml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50ml에 뭐 그러면은 한 110유로 정도니까 니치 향수치곤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앞에서도 말했던 굉장히 높은 부양률, 43% 이상의 높은 부양률에 괴물 같은 지속력과 확산력,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가성비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향수예요. 그래서 만약 이 향수가 궁금하시다면은 럭키센치나 이런 데서도 쉽게 디켄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2mm인가 2mm도 이번에 새로운 포맷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시향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포몬 로마의 바니타스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